네, 다시 스케일러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민맥스 스케일러. 이번에 민맥스예요. 민맥스 스케일러는 공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맥스 쭉쭉 해서 놓은 거죠. 어디 있나요? 민맥스 스케일러. 아마 여기에 스탠다드 밑에 있는 요거죠. 맥스 x 마이너스 민 x 분의 xi 마이너스 민 x 요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랜덤 카이 스퀘어, 이번에는 랜덤의 카이 스퀘어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두고 있어요. 우리 카이 스퀘어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랜덤의 베타를 적었고, 또 다음에 랜덤의 노멀 줬습니다. 노멀, 다음에 네거티브 스큐, 파지티브 스큐, 각각의 그림을 요 나중에 뭐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스케일러는 민맥스 스케일러를 불러왔고, 그래서 트랜스폼을 주고, 칼럼은 X1 이렇게 두고, 그래서 스케일 하기 전에 데이터와 스케일 하고 난 뒤에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스케일 하기 전, 왼쪽은 이렇고, 다음에 민맥스 스케일러를 쓰고 난 뒤에는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시작 지점이 0과 1, 그리고 X축은 0과 1 사이에 주로 분포하고 있고, Y축은 0에서 2.5, 3, 그죠? 0에서 3 사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민맥스 스케일이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색깔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노멀한 경우와 파지티브로 스큐하게 한 것과 네거티브하게 스큐한 것, 이것을 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쨌거나 스케일 단위는 스케일을 하고 되니까 서로 높이가 같아지고 있죠. 높이가 비슷하고, 그리고 폭도 비슷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로버스트 스케일러. 로버스트 스케일러는 여기 밑에 있는 여기죠. 공식 쿼타일 분의 쿼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용한 방식 보시면은 이번에 랜덤 노멀 두 개를 만들었죠. 두개 만들고 그리고 이번에 로버스트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피스를 해서 로버스트 스케일러 DF 만들고. 그죠? 그리고 민맥스 스케일러도 또 가져왔어요. 서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민맥스 스케일러, 똑같은 데이터를 민맥스 스케일러로 스케일을 하고, 그런 다음에 세 개가 좀 비교되네. 첫 번째는 스케일 하기 전에. 그죠? 스케일링 하기 전에 이것이고, 하나는 로버스트 스케일 하고 난 뒤, 하나는 민맥스 스케일 하고 난 뒤. 그 차이점, 그래프들을 보죠. 보시면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로버스트 스케일링은 평균 가운데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흩어져 있는 형태가 되고, 민맥스 스케일러는 이렇게 0에서 1 사이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형식이 있는데, 이것들 각각이 나중에 실제 우리 머신러닝을 할때 어떤 효과가 있고, 이 중에서 어떤 걸 써야 될지는 나중에 우리가 예제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수백 개를 앞으로 다루게 됩니다. 다루다 보면 다 자연스럽게 익혀지니까 지금 완전히, 아, 이걸 언제 쓰고 저걸 언제 쓰고 지금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개념만 잡으시면 됩니다. 아, 요게 이런, 로버스터는 저런 거구나. 뭐 이런 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노멀라이즈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했었나요? 노멀라이즈는 밑에 루트를 씌우고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서 요렇게 요 식으로에 따라서 다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로버스트 노멀라이즈 해서 노멀라이즈 하고 난 다음에 값이 이렇게 됐죠. 0에서부터 다 0에서 1 사이 값들로 다 대부분 채워졌어요. 그리고 요것을 랜덤 인트 자, 노멀라이즈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랜덤의 랜드인트예요. MP 랜덤에서 다루고 있는 게 랜드인트도 있고 랜드엔도 있고 랜드도 있고 노멀도 있고 뭐 카이 스퀘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마다 그냥 한 번씩 봐두시면 돼요. 이걸 처음부터 다 익히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 익힐 수도 없고 나올 때마다 아 요건 요런 기능이구나. 랜드인트는 그러니까 랜덤하게 인티저를 만들어내고 시작 지점, 끝 지점, 개수 그죠? 아규먼트가 어떤 의미구나. 이런 것만 일하시면 됩니다. 자, 해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번엔 3D 프로젝션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3D입니다. 그러니까 X1, Y1, Z1 해서 세 개의 피처를 동시에 표시하는 거예요. 그죠? 노멀라이저 해서 세 개의 피처를 그러니까 바로 노멀라이저를 주로 쓰는 데가 언제인지 감이 대충 오시죠? 그래서 언제 쓰느냐니까 보통 2차 이상 3차 3D
그러니까 디멘션이 3개 이상, 피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그것을 동시에 나타내고자 할 때 노멀라이저를 주로 쓰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노멀라이저 하기 전에 그림이 왼쪽이고 그리고 노멀라이저 하고 난 뒤에 그림이 오른쪽입니다.